시리야, 오늘 날씨 몇 도야? 오늘 최고 섭씨 34도. 말이 되냐고요. 6월 달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모공은 커지죠. 즉, 피지 분비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팁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웅석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뭐냐면 피지 분비예요. 자, 여름철에 피지 분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조절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너무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 피지 분비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고 실제로도 오늘의 온도가 무려 시리야, 오늘 날씨 몇 도야? 오늘 습도는 최대 46%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온도는? 야! 오늘 기온은 최고 섭씨 34도. 오늘 자외선 지수는 어떻게 돼? 오늘 자외선 지수는 최대 6입니다. 야, 6이면 높음. 말이 되냐고요. 6월 달에. 6월 달의 날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온도나 습도가 높죠. 자, 여러분 여름에 있잖아요.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10%가 증가한다고 돼 있고요. 자, 이게 주로 30도가 넘어갔을 때 이런 증상들이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 30도 넘었죠? 그리고 습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습도가 30에서 60%로 증가할 때요. 피지의 분비는 무려 20, 30%가 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5도쯤 되는데 습도가 한 50% 정도다 하면 평소보다 약 2배 정도의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땀도 나잖아요. 땀과 피지가 섞여서 피부 밖에 표면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번들거려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기름에 이런 땀이 섞임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좋아지죠. 피지가 상당히 부드러워지죠. 자, 그래서 훨씬 더 피지 분비가 원활하게 잘 배출되는 상황 때문에 피지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모공은 혈류순환이 높아지고 모공은 커지죠. 즉, 뭐 피지가 나가는 그 길이 전부 다 확장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장 이렇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환경을 피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화장품으로서 클렌징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당, 그 다음에 고지방 음식입니다. 우리가 고당, 고지방 식이를 하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혈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게끔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세포 안으로 잘 끌어 넣어주는 것이 인슐린인데요. 혈관 안에 있는 영양소의 혈당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안으로 넣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슐린의 분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도 혈중에 있는 부분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인슐린의 분비를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즉 인슐린에 대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도가 높아지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고 즉 바깥에는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지만 정작 세포 안에는 영양소가 없는 상태 즉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세포는 이런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로 가서 CRH, ACTH라는 호르몬을 거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죠. 코티졸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코티졸이 쫙 분비가 되면 이런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정말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요. 저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피지랑 무슨 상관이 있지? 코티졸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노출되다 보면 자 코티졸이 피지선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식생활, 식습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당, 고지방을 늘 하고 있으면서 내가 피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화장품 뭐 나이아시나마이드, 아하, 바하 뭐 이런 제품들을 쓰면서 피지 조절이 잘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너무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이렇게 피지 분비가 많을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팁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아연입니다. 자, 아연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연은 뭐 우리 몸의 면역이나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넘어가는 5알타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이것도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바로 탈모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피지도요. 이 DHT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춘기 때 훨씬 더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DHT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을 눌러주는 효과, 바로 이게 아연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연을 섭취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여드름이 있거나 피지 분비가 증가해 있는 경우도 아연을 섭취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맥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연이 상당히 중요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막을 형성하는 인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되게 합성에 되게 중요한 원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상당히 다양한 중금속들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금속으로 해서 피부가 손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세포막에 들러붙으면 활성산소가 나와서 세포막을 손상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피부에 가면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메탈로티오네인이라고 하는 이거를 합성을 증가시킬 때 아연이 필요합니다. 즉 이런 중금속으로부터 이런 우리가 손상을 받는 거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연인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물질로도 아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피지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미네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연은 보통 우리가 권장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루에 한 알 정도 보통 먹게 돼 있는데요. 내가 피지를 좀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에서는 15에서 30mg까지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연도 일종의 중금속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하루에 40mg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다고 많이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 보상하는 여러 가지 다른 미네랄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리하고 아연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 아연의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구리가 상당히 우리 몸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구리 섭취가 상당히 높아지면 아연이 떨어지는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잘 섭취를 하고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아연을 먹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연이 생각보다 위장장애가 심합니다. 저는 아연을 먹으면요 엄청 속풀이거든요. 정말 이런 경우는 식중에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비타민C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 드실 때 같이 드시면 흡수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장애가 좀 심한 분들은 식중에라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당, 고지방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몸에 염증 반응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흔히 비만이 있을 때 만성염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거든요. 아연 같은 성분들은 이런 염증 반응도 상당히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런 항산화 성분으로서 피지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연 섭취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뭐 시술로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특히 스킨보톡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스킨보톡스는 피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해서 작용해서 줄여주고 염증 반응 생기는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기를 축소시켜가지고 피지 분비에 대한 여러 가지 몽도 좁혀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반대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킨보톡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보톡스도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화장품으로 너무 많죠. 클렌징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클렌징 너무 과하게 하면 우리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니까 오히려 피지 분비를 더 늘려주는 효과가 있으니 그로 이런 부분들로 억제를 해주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클렌징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보습을 잘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수분이 일정하게 잘 유지가 돼 있고 하면 피지 분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항산화제 같은 경우도 바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도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하나 바하 같은 각질 제거제를 이용해서 피부 표면도 상당히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염증도 완화되고 이런 피지에 대한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로 쓰는 거죠. 그리고 선크림.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자외선으로 인해 생기는 피부의 손상이 결국은 피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피지의 구성 성분도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염증 반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크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외에도 너무 성분들이 많아요. 뭐 나이신아마이드라든지, 그 다음 우리가 저녁에 뭐 어떤 팩 중에서도 보면 클레이팩 이런 것들에서 피지를 흡착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내 생활습관, 내 패턴부터 먼저 좀 교정을 하고요. 아연, 그걸 같이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리겠습니다.